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결렬 후에 이 미국과 북한의 행보를 두고 미 언론들이 우려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섣불리 제재를 철회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를 감행하며 미국에 휘둘린다고 한국을 맹비난한 북한. 미 언론들은 북한의 이 같은 대남 파워 게임이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노이 2차 미국 정상회담 후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주장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벽에 부닥쳤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raveling started at Hanoi. Kim Jong-un miscalculated. He's dug himself in a hole and now he's trying to dig himself out by escalating the tension. 돌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날려 미 행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우려가 쏟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만 약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That would be the wrong message to send to North Korea. I mean, if that is the message, then the North Koreans will assume that they can continue to make decisions along these lines and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back down. 북한의 압박에 미국이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는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